자, 아프리카 프릭스와 GI 옵션의 오늘 마지막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아프리카 프릭스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불발됐고요. 리바운드 싸움. 자, 터치아웃 됐습니다. 자, 아프리카 팀이 연달아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조금 전에 빅코트에서 뛰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뭐 상대적으로는 GI 옵션이 체력이 조금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올라가면서 좋았어요. 이강호입니다. 네. 자, 저희가 앞서 아프리카 프릭스의 이 중계방송을 해드릴 때도 이강호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이강호 선수가 김동우 선수라든지 네. 이 한준혁 선수가 빠진 볼핸들러와 스크로 역할을 잘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강호 선수의 득점 장면. 자, 다시 외곽으로 빼줍니다. 노록 패스. 숨겼어요. 네. 자, 지금 김동현 선수가 수비가 워낙 좋았고요. 그리고 이강호 불발. 자, 휘슬이 울렸습니다. 조이태 선수가 네. 네, 조금 자, 앞선 경기에서도 조이태 선수도 뭐 볼 얻는 움직임이라든지 수비라든지 네. 굉장히 좋았거든요. 자, 외곽 오픈 찬스 이승훈 안 들어갔습니다. 자, 양 팀 다 높이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리바운드 싸움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왼손 안 들어갔고요. 자, 현재 파울은 아프리카 프릭스가 두 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차례 손끝에서 출발하는 GI 옵션의 공격. 조이태. 조이태. 자, 안 들어갔고요. 노승준. 김철. 트래블링이었어요. 트래블링. 네. 네. 자, 쉽게 공격권에 넘겨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도 잘 들어가고 방향 전환도 아주 좋은 선택이었는데 예. 자, 실책이 나오고 말았네요. 자, 이 장면에서 네. 노승준. 자, 빙글 돌면서 자, 네. 네. 노승준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죠. 예, 쉽게 얹어놨습니다. 네, 워낙 힘도 좋고 또 보폭도 크기 때문에 성큼성큼 들어가서 마무리 쉽게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파울이 선언됐고요. 자, 우선 노승준 선수의 득점 장면. 좋은 찬. 외곽 안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찬. 다음 패스. 자, 미들레인치 불발됐고요. 이강호. 자, 이강호 던졌습니다. 오! 굉장하네요. 네. 자, 약간 자, 순식간에 또 한 번의 빠른 흐름을 가져오는 네. 아프리카 프릭스. 자, 반면 GI 옵션 같은 경우는 좀 공격을 다변화를 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적으로 흘러갔거든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이번 경기 득점을 올리지 못했는데 그렇죠. 자, 외곽 슛 빠르게 던졌습니다. 자, 리바운드 가져왔고요. 자, 림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 샷클락은 그대로 흘러갔고요. 이 양준영 선수가 조금 더 움직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흔들어줄 선수는 외곽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네. 아, 이번에 안 들어가네요. 그리고 짧게 핸드오프 양준영. 양준영. 아, 좋았습니다. 네. 자,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팀의 첫 번째 득점을 올려줬고요. 자, 이번에도 양준영. 자, 지금 네, 이승훈 선수의 필요 보고 패스를 시도했는데 네, 그렇죠. 아, 지금 잘 속였어요. 자, 주는 척 하면서 또 본인이 직접 마무리 해줬습니다. 자, 김동현의 패스 이강호. 자, 외곽. 자, 노록 패스 그리고 마무리 노승준입니다. 자, 오늘 뭐 노승준 선수가 또 거들어주면서 네. 뭐 한준혁이라든지 김동우 선수의 공백을 거의 못 느끼게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스텝백 던졌습니다.
자, 이번 올라갈 때 어깨 쪽에 좀 힘이 좀 들어갔거든요. 네. 자, 마무리가 좋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강호. 자, 그리고 휘슬이 또 한 번 울렸습니다. 네, 약간 매치업상에서 신장 차이가 좀 있었죠. 네. 나중에 이 패스가 아, 굉장히 기가 막히네요. 자, 현재 점수는 5-1. 이강호 던집니다. 이강호 안 들어갔고요. 김동현. 자, 리바운드 좋았어요. 자, 이강호 외곽. 아, 지금 자, 패스까지 시도는 했는데 마지막 패스가 네, 좀 아쉬웠습니다. 양준영. 자, 공격이 수월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네. 거의 모든 포지션에서 신장의 우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아프리카 프리스와 이 신장의 우위를 이용해서 또 점수차를 벌려갑니다. 자, 하지만 찬스를 잘 잡는 거에 비해서 네. 메이드가 좀 아쉽네요. 사실 뭐 메이드만 됐더라면 점수 차이가 크진 않을 텐데. 네. 자, 하지만 이렇게 큰 선수들이 앞에 버티다 보니까 뭐 양준영 선수도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네. 수월하게 풀리지 않고 있는데 이 전전 경기를 보면은 이 GI 옵션이 잘 풀릴 때는 이 조이태 선수가 컬을 한다든지 네. 볼 없는 상황에서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자, 이런 볼 없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드리블을 하면은 막힐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이번에도 막히는 장면이 있었는데 양준영 아 좋았어요. 네. 자, 외곽에서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패스를 통해서 찬스를 만드는 걸 많이 시도해봐야 돼요. 네. 자, 김동현. 와, 네. 굉장하네요. 엔드원입니다. 자, 지금 포텐트처럼 밀어붙여서 예. 마무리했습니다. 자, 사실 뭐 GI 옵션에게는 굉장히 단비 같은 득점이 나왔고요. 그렇죠. 지금 5-3이면 별로 그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 자, 김동현 잘 투는 놓칩니다. 자, 리바운드 가져오는 GI 옵션 그리고 바운드 패스 이후에 네 이번에도 메이드는 되지 않았고요. 김철 김동현 왼손 얹어놓습니다. 네. 워낙 하드웨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네. 자, 지금 파울밖에 방법이 없었는데 또 더 최악인 것은 이제 메이드까지 주고 또 엔드원을 내주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점수는 넉 점 차. 자, 이번에는 성공시킵니다. 자, GI 옵션 입장에서는 뭐 조이태 선수라든지 네. 이승우 선수가 조금 더 터프하게 버틸 필요가 있어요. 아, 좋았어요. 자, 우선 마무리를 해줬던 이강호가 아니 이승우 선수죠. 네, 이승우 네. 선수죠. 중거리 참 좋은 선수예요. 김철 안 들어갔습니다. 자, 왼쪽 코너. 자, 잘 빼줬거든요. 김철 오픈. 아, 네. 네. 자, 본인이 이번에 올라갈 때부터 확신이 있었죠. 자, 저희가 뭐 아프리카 프릭스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자, 우선 경기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지배를 하면서 그렇죠. 편하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네, 김철 선수를 굉장히 잘 봤어요. 자, 현재 점수는 4-10. 양준영 자, 바운 패스 자, 양준영 자, 쫓기면서 올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강호 안 들어갔고요. 자, 오, 네 번 좋죠. 네, 역시 신장의 차이가 네. 좀 큰 어드밴티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외곽으로 뿌려줬습니다. 양준영 좌중간 에어볼이었고요. 네, 예의치가 않았죠. 네, 자, GI 옵션으로서는 이번 아프리카 프릭스와의 경기가 정말 어려운 경기가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작전 타임이 선언이 됐습니다. 경기도 이제 5분 안쪽으로 남아있고 일단 뭐 스크린 플레이를 활용하려고 해도 이 매치업 때는 스위치된 상대가 또 크기 때문에 네. 또 양준영 선수 입장에서는 돌파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금 슛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서로 연계 플레이를 한다든지 피켓롤을 한다든지 네. 뭐 그런 식의 좀 플레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사이드 투입한다 그래도 이 상대의 더블 팀을 끌 만한 매치업 선수가 없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자, 그리고 노승준 선수의 이 왼쪽 어깨
조금 타박 찰과상이 보이는데. 네. 자, 이강호. 자, 방향이 좋지 않았고요. 김철. 살려냈습니다. 이강호. 자, 이강호 선수 슛거리 길어요. 그렇죠. 우와, 네. 좀 더 타이트하게 붙였어야 되는데. 네. 아, 이 선수 너무 간과했어요. 아, 지금 거리가 상당했거든요. 네. 자, 그리고 골 밑에서 이승훈의 마무리. 아, 조금 전 이강호 선수의 득점은 정말 제 진심이 느껴지는 감탄사가. 네. 나왔습니다. 상대 입장에서 돌파할 거라고 생각이 좀 떨어졌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 선수의 슛거리를 간과했습니다. 자, 스텝백. 들어갔습니다. 조이태. 자, 불발된 공. 양준영이 우선 밖으로 나왔고요. 김철 굉장히 적극적인 수비. 아, 굉장히 타이트하죠. 네. 양준영 들어갈 때 자, 조이태. 네. 좋았어요. 마지막에 조이태가 해결을. 네. 해줬습니다. 이강호. 자, 파울이 선언됐고요. 자, 점수는 8-15.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네. 윈사이드에서 사실 뭐 저희가 보는 것 이상으로. 예. 강한 몸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체가 좀 잦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교체로 밖에 나가 있는 오승준 선수의 왼쪽 어깨 찰과상만 보더라도. 아, 그렇죠. 네. 자, 이강호 이번에 안 들어갔고요. 자, 리바운드. 자, 김동현. 오늘 김동현 선수의. 네. 인사이드 투혼이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정말 김동현의 존재감 정말 터져주고 있습니다. 네. 김철. 자, 김동현. 자, 볼을 조금 놓쳤었는데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현재 점수는 8-16 더블 스코어고요. 자, 아프리카 프릭스 역시 빨리 끝내겠다는 조급함 버리고. 네. 하던 대로 경기를 치르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강호. 자, 이강호. 네. 굉장하네요. 정말 날라다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프리카 프릭스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네. 이강호 선수가 내 패스한다는 것이. 네. 자, 조금 리턴 패스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본의 아니게. 네. 네, 또 실책을 또 실책이 될 뻔했던 상황이었는데 마무리 잘 쳤습니다. 자, 현재 남은 시간은 2분 30초. 점수는 17-8. 자, 양팀의 선수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뭐 GI 옵션의 경우에도 경기 마지막까지 이제 본인들의 플레이를 확실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중요해 보이고요. 또 외곽슛 두 개만 터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자, 조은찬. 아, 좋았습니다. 네. 네, 아주 기가 막힌 또 비하인드 백패스 나왔고요. 오, 좀 놀랐습니다. 네. 자, 공이 주계석 쪽으로 왔는데, 자, 우선 이 장면에서 GI 옵션 좀 잘 풀어 나간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아, 패스 기가 막히죠. 네. 자, 9-17. 조은찬 던집니다. 안 들어갔는데 김철에게. 자, 이때 리바운드 싸움이 중요한데요. 예. 지금 아프리카 프릭스가 리바운드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돌면서. 네. 오승준. 자, 그리고 우중간. 오호! 나왔습니다. 좋았어요. 네, 조이태 선수의 득점. 자, 이강호 불발됐고요.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준영 스탑 점퍼. 자, 다시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직접. 오호. 자, 패스 연결 이후에 미들슛 불발. 그리고 외곽 김철. 지금 역시나 골 밑에서는 노승준. 그렇죠. 노승준 선수가 있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양준영. 이야, 네. 자, 조일태 선수 역시나 좋은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주었습니다. 자, 현재 7점 차. 이내 나온. 네. 네, 거의 끝낼 뻔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1분 안쪽으로 남은 경기 시간. 오호. 자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파울은 각각 5개씩을 기록하고 있는 두 팀. 네, 아프리카 프릭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교체되든 간에 네. 높이에서 밀리지가 않네요. 자 타이밍을 한 차례 뺏으면서 시도해봤는데 불발됐고요. 오른쪽 코너에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어 그리고 성공시켰습니다. 네, 오늘 조이트 선수가 계속 분발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GI 옵션의 득점. 오호. 오호. 자 휘슬은 울리지 않았고요. 양준영. 자 외곽 빼줍니다. 그리고 던집니다. 김철. 자 패스 연결. 네. 그리고 노승준이 또 한번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남은 시간 5초, 4초. 자 왼쪽 코너 김철. 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13대 25로 아프리카 프릭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노승준 선수도 노승준 선수지만 이강호 선수와 김동현 선수가의 높이 네. 굉장했죠. 그리고 이강호 선수의 기습적인 외곽 슛도 점수차를 벌린 데 큰 힘이 됐고요. 네. 자 아프리카 프릭스가 정말 다양한 선수들, 많은 선수들이 활약을 해주면서 한준혁 선수의 부재를 조금 많이 줄였다. 그렇습니다. 말할 수가 있겠죠. 이 한준혁 선수의 재간을 볼 수 없어서 좀 아쉬웠지만 네. 오히려 이 아프리카 프릭스의 높이를 좀 더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내일 경기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개인적으로 이 한준혁 선수의 실제 플레이를 또 보고 싶었는데 네. 네, 많은 팬분들이 아쉬워하셨겠지만 저도 아쉬웠어요. 네,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또 다른 색깔을 보여줬다는 면에서 네. 또 오늘 행보가 좀 기대가 됐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내일 곧바로 또 본선 무대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뭐 하늘 내는 인재도 순항을 하고 있고 네. 또 포인 팀도 잘 나가고 있고요. 이런 강팀들 간이 좀 남는 대회 내일이 될 것 같은데 이 강팀들 간의 맞대결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한 가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내일 또 장마 소식이 있는데 대회가 좀 끝나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좀 잘 피해갔으면 좋겠군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오늘처럼 날씨가 크게 덥지 않고 선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대범 해설위원 오늘 KXO 3X3 네, 서울 투어 오늘 1일차 해설을 하셨는데 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야외에서 경기를 보고 또 해설하다 보니까 네. 좀 약간 어색한 면도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뭐 경기가 워낙 재밌다 보니까 또 저도 관중이 된 느낌이었고요. 또 내일 경기도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같은 날씨였으면 뭐 20경기도 할 수 있다. 아, 네. 중간에 밥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내일도 자 힘찬 해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캐스터 안형진, 도마이스매 손대범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